이번 시간은 169페이지 자 기초 쌓기 파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부분은 우리가 벽돌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 부분은 건물의 상부 하중을 지방으로 전달해주는 땅속 구분이었죠.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자, 이 기초 쌓기에서 는 뭐 시험에 뭐 두 번 정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초 쌓기 부분은 자 벽돌로 자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 도면 그림상 봤을 때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금을 간격을 이렇게 적게 끈 것이 이것이 벽돌의 표시법입니다. 벽돌인데 그럼 벽돌 벽체가 있을 때 이제 기초를 벽돌로 해서 쌓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벽돌로 기초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무슨 표시가 되는가? 벽돌 표시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이것이 자 벽돌 표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벽돌 빗금 지름 부분이 벽돌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밑에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콘크리트 기초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초판이고 뭐 여기까지가 벽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 잡석 다짐 개념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것은 잡석 다짐을 표시한 거고요.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것은 잡석 다짐 표시법입니다. 이게 잡석 지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벽돌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었던 것은 그럼 이 벽돌은 어떤 벽돌 써야 돼? 이 벽돌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럼 이 벽돌은 소성이 잘된 벽돌이 된 겁니다. 소성이 자 잘된 벽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잘된 벽돌로서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벽의 두께를 자 이걸 벽의 두께에 대해서 맨 밑부분에 이것이 얼마 정도 두께가 돼야 되냐 이걸 의미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개념이 언급을 해서는 이거는 최소한 이거의 두 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건데 두 배 이상 뭐 요거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쌓기는 그럼 벽돌은 흡수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습기를 빨아들이면 위로 물이 올라오겠죠. 벽돌이 그러면 벽지에 곰팡이 피고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방습층을 보통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쌓기가 나옵니다. 내쌓기 자 내쌓기 개념은 이것이 내쌓기 개념이 됩니다. 자 벽돌 벽이 있을 때 자 이게 벽체에서 벽돌을 돌출해서 쌓는 게 이 벽체라고 보시면 이 벽체에서 이제 벽돌을 이렇게 돌출해서 쌓는 거 이것이 바로 내쌓기 개념이죠. 내어서 쌓겠다는 거 이것을 내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뭐 이거는 지문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쌓기가 나오죠. 뭐 우리 시험에 이제 쌓기 중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간 쌓기죠. 공간 쌓기. 자 벽체와 벽체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거예요.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 공간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이 있을 때 이제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벽체 사이에 이제 공간을 두는 목적은, 자, 벽돌은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습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 물이 자 내벽체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벽지 곰팡이 피고 다 날리겠죠. 그래서 일정한 이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게,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공간 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공간 쌓기의 첫째 목적은 방습,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 개념하고,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그리고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 개념, 단열. 그래서 이제 단열에는 방습, 더위를 방지하는 방습이 있고,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 이런 개념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은 바로 방습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 개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자이 이제 이 공간 쌓기 했을 때 보통 주벽체는 바깥쪽 벽을 보통 도면이나 공사시면 정한 바가 없으면 이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봅니다.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보고 있습니다. 주벽체. 주벽체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자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0.5비 이내로 합니다. 이론상은 0.5비 이내로 보통 하라고 칭하는데, 보통 구조 설계 기준상 구조 설계 기준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죠. 구조 설계 기준은 보통 50에서 70mm가 보통 많이 합니다. 50에서 70mm 정도 하고요. 그리고 80에서 120mm로 설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자, 80에서 120mm로 설계할 때는 철물을 더 많이 연결해 줘야 돼. 연결 철물을 더 많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간 쌓기는 외벽 쪽에 공간을 두어서 이 목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아치 쌓기 개념이 나와요. 뭐, 개구부 이제 쌓기에서 이 아치 쌓기. 자, 아치 쌓기는 보통 우리가 보통 개구부를 만들죠. 얘를 성을 쌓았어요. 층을 쌓아놓고 나도 못 나고 적도 못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개구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성문을 만들고 위에 이런 식으로 둥근 형태로 쌓은 경우 많죠. 그런데 꼭 둥글게 아치만 쌓을 필요는 없죠. 평아치도 가능합니다. 폭이 적을 때는. 그럼 여기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자, 보통 이렇게 해서 벽돌 이런 돌이나 벽돌 이런 식으로 쌓은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축선을 통해서 아치 축선을 통해서 압축력으로 전달한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쌓아준 게 아치 쌓기예요. 그럼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는 개구부 상부에 이렇게 쌓는 게 아치 쌓기인데, 아치 쌓기는 자 첫째 힘의 전달 원리가 압축력이죠.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누르는 힘인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어 주는, 변환시키는 거예요. 압축력으로 변환시켜 주는 게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아치 쌓기는 그래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않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아치는
자, 여러분 상하치의 경우가 뭐 단독주택에 저런 경우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실 창문을 크게 만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 욕실 창문이 작기 때문에 이때 자, 이 벽돌을 갖다가 창문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쌓아놨죠. 세워서 이게 평하치예요. 평하치는 이 개구폭이 1m 이하일 때 가능한 거죠. 1m 이하. 자, 폭이 적을 때는 평하치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런 하른 아치로 처리를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아치의 기본 원리는. 그래서 이거는 경미하게 작을 때는 우리가 평아치가 가능하다는 측면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대 쌓기 개념이 나와요. 자, 창대 쌓기는 이거죠. 여기 창문이라 보면 요 밑에 벽돌을 그 사진 보시면 되죠. 우측 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진이죠. 이것이 창대사의 창문 아래 벽돌을 엽세어 쌓는 것이 창대사의 아직 아치만 자꾸 시험에 나오고 창대는 한번 언급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개구부 중에 창문 아래에 벽돌을 엽세어 경사지게 쌓는 15도 경사지게 빗물이 흘러가도 쌓는 것이 창대 쌓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73페이지 이제 개구부 쌓기 시원하죠. 개구부. 자, 개구부 쌓기는 이 규정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각층의 대림벽. 자,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우리가 대림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대림벽 구역된 각 벽의 개구폭의 합계는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해주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창문을 자, 벽이 있는데 창문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가 하나의 벽의 길이 개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벽의 길이가 이것이 8m였다 가정하자. 그럼 여기에 개구부를 넣을 때는 우리가 4m 이하로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보통 조적조는 개구부가 넓어지면 약해져요. 그런데 보통 그래서 이제 내륙벽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개구폭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그래서 측면상 봐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4번에 폭이 1.8m 넘게 되면 자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로 우리가 보강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174페이지에 자 인방 개념이 나오죠. 이 인방이 실제 시험에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얘가 출제 두 번 됐었죠. 인방. 자, 인방은 자 보통 이렇게 아치 쌓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개구상부 아치 쌓기 하면 시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치 쌓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면 공사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쌓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개구부가 있을 때 가로지르는 보강부지를 아치 쌓기로 하기 힘들면 여기다가 이제 가로지른 다른 재료로 쓴 거 벽돌 이외에 재료로 쓴 이게 인방이에요. 가로지른 이게 인방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방보는 자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이 하중을 갖다가 좌우벽으로 전달해서 지시켜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인방보예요. 그래서 인방의 개념상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낸 것이 이겁니다. 그럼 이 벽체가 있을 때, 벽이 있을 때, 여기에 최소한 일정 정도 좌우벽에 물려 있어야지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은 뭐 시방서 기준상은 200mm에 최소가 200mm 이상 우리가 좌우벽에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좌우의 하중으로 균등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가지고 지금 두 번 냈던 게 인방.
그래서 인방은 알아두실 것이 좌우벽에 이렇게 지칡 그래서 이제 개구의 상부를 가로지는 부재로서 상부의 하중이 내려오면 좌우벽에 자 저거죠 응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 200mm 이상 물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인방은 조금이네 목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더 튼튼하게 할 때는 폭이 넓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1.8m 기준이에요. 그럼 이것이 1.8m가 초과되면 넘게 되면 자 이때 인방은 철근 콘크리트 인방으로 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인방으로 처리해줘요. 목재는 희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인방으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174페이지 하단에 창문틀 세우기 이건 뭐 전혀 시험에 언급이 없던 거죠. 그러면 창문틀 세우기 이런 문틀은 주의하실 것이 일반 건물을 짓게 되면 자 골조 뼈대를 먼저 다 짜올리고 창호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나중 세우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조적조의 경우는 이런 벽돌 구조와 같은 조적조는 벽돌 벽체 구조체를 뼈대를 세우기 전에 미리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하면 창문틀이나 문틀을 먼저 세우게 해요. 조적조는. 그래서 조적조는 먼저 문틀이나 창문틀 세우고 나서 거기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벽을 쌓게 돼. 그래서 먼저 세우게 하는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75페이지 벽돌 벽체의 개념이 나와요. 자, 벽돌 벽체. 그럼 벽돌 벽체에서 먼저 보시면, 자, 보통 구조상 힘의 전달상 분류했을 때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이나 외력을 자 분담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 이라고 해요. 그러하지 못한 벽을 B자를 아닐 B자 붙이는 거죠. 비내력벽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내력벽은 하중을 갖다 분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많은 거죠. 지향 규정이 많아요. 근데 비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벽이기 때문에 두께 제한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 개념, 내력벽에 대해서 자, 힘력자 아닙니까? 힘,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입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그 먼저 1번에 보시면 2층 내력벽의 높이 제한이 나오는 거예요. 2층 내력벽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 제한. 그러면 4m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4m예요. 이하가 되전에 4m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서 길이 제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길이 제한. 그래서 내력벽에 길이 제한이 두고 있는 게 길이 제한. 길이는 10m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둘러싸인 바닥면적 제한을 8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은 현재 이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앞전에는 2층 내력벽 높이 제한이 언급이 된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토압을 받는 벽에 구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토압을 받는 벽체에 대해서 구조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구조 제한 구조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적조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되겠죠. 원칙은 조적조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럼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 규정이 바로 뭔가 하면 자 이제 경미한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이
2.5m 이하로 격리할 때 이 경우는 벽돌 구조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거죠. 벽돌 구조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 2, 3는 시험 언급이 됐고요. 지문에. 그런데 아직 4번은 언급이 안 됐다. 그러면 만약에 탑을 받는 벽지는 반드시 조적 구조로 해서, 조적 조에서 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네요. 그죠?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겁니다. 6번에 보면 내륙벽은 최소 두께 제한을 두고 있는 거. 5번은 그냥 통과하게 되고, 6번에 최소 두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최소 두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럼 최소 두께는 조건이 없으면, 자, 176페이지 하단에 표가 두 개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가 15cm죠. 그래서 최소 두께는 15cm 이상으로 하되, 변수 요인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밑에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에 조적식 구조인 내륙벽의 두께 규정해가 나오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내륙벽 두께 제한해서 보시면, 그럼 내륙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내륙벽 두께. 자, 그럼 내륙벽 두께에, 자, 이 결정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야. 건축물의 높이가, 자, 얼마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5m 미만이야. 자, 5m 이상에서 10m 미만이야. 10m 이상에 따라서 벽의 두께가 달라지고 있어요.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벽의 길이가 8m 미만이야, 8m 이상이야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 층별이 영향을 줍니다. 층별. 그 표가 이야기, 1층이야, 2층이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밑에 표가 의미하는 그 하단표는 내륙별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60.5m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면, 내륙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야. 쌓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바닥 면적이, 자, 밑에 표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초과할 때 쓰는 거고, 위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쓰는 거죠.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줘요. 벽의 높이. 자, 벽의 높이는, 자, 보통 벽돌 조일 때는 벽의 높이에 벽 두께가 20분의 1 이상이 돼주시면 돼요. 그런데 블록 조일 때는 16분의 1 이상이고, 그래서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내륙벽 두께 결정 요인에 주는 요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거기 페이지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칸막이 벽, 경계벽 나오죠. 공간을 나눠서 쓰기 위해서 벽을 설치한 것을 칸막이 벽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칸막이 벽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 경계벽은 최소 두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cm, 90mm 이상으로 하라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7페이지 테두리보 월가다 나오죠. 자, 테두리보 월가다는 조적벽체가 분산된 내륙벽을 설치해놨죠. 방과 방 사이에. 그럼 그 벽을 1차에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하는 목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볼을 바로 내륙벽 위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테두리 돌린다. 테두리보 누워있는 볼이라 해서 와량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블록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혼파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 보통 이것이 혼파기입니다. 자, 벽에, 자, 배선이나 배관이 가야 되는데 노출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혼파기를 해서 내부에다 배관이나 배선을 매입하기 위해서 혼파기를 해요. 쉽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벽 같은 데는 미리
안에다가 배선을 미리 다 해놔요. 그리고 배선 진학을 다 해놓고 배관 다 해놓고 그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것이고요. 매입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럼 벽돌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벽돌 벽면의 경우는 우리가 홈을 파서 내부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것이 홈 파기의 목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움하고 가로운 개념이죠. 보통 새로움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 연속되는 새로움을 팔 때만 깊이 제한을 뚝 주고 있는 거예요. 홈의 깊이 3분의 1 이하로 알아요. 그거. 그런데 가로홈은 위험합니다. 가로로 파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홈의 경우는 길이 제한하고 홈의 깊이 제한이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제한은 최대 3m 이하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깊이도 홈의 깊이도 벽 두께 3분의 1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홈 파기와 관련된 다 3자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78페이지 부분이 자, 벽돌 쌓기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이 부분이 뭐 종합 문제의 거의 지문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전까지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1번에 가로 세로 줄눈 너비는 기본 자 이겁니다. 별도로 정하면 안 하면요 기본 10mm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뭐 내하 벽돌일 때 그때는 우리가 6mm가 되겠지만 기본은 10mm가 표준이고 특히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막힌 줄로 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벽돌 쌓기는 우리가 도면이나 공사에 규정한 법 없으면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하면 무방합니다. 보통 영식 하란식이 왜 이걸로 쌓는가 하면 자 얘들은 통줄눈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중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 점 정리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세로 줄눈은 사춤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리면에 발라서 쌓는 거야. 그래서 세로 줄눈은 채워 넣는 사춤 개념이 아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6번 꼭 공부하셔야 돼. 이거는 시험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쌓는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예요. 자, 벽돌은 공동 구멍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낮게 쌓아야 돼. 표준이 1.2고 최대가 1.5가 돼요. 그런데 블록은 표준이 1.5가 되는 게 왜? 구멍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블록은 1.5가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LC 블록은 경량기포 콘크리트보다 더 가볍죠. 그건 걔는 1.8m가 표준이고 최대는 2.4m로 갑니다. 그래서 가벼우면 좀 높이 된다. 그런데 벽돌은 표준이 1.2가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연속되는 벽면을 트이기에 쌓을 때 쉽게 이 개념이 되겠죠. 연속되는 벽면. 그럼 이제 자 여러분들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자 이게 그냥 방 하나만 만들었다 가정하자. 그럼 여기서 공사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 중단할 때 이렇게 공사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벽을 쌓는데 이렇게 벽을 쌓을 때 여기서 이렇게 중단하고 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청단을 두어서 들여서 쌓는다. 그래서 청단 들여 쌓기로 하라 이겁니다. 청단 들여 쌓기로 처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자 이벽체하고 이벽체하고 이벽체 쌓는데 그러면 이벽을 먼저 쌓고 이벽을 나중에 쌓을 수 있죠. 그럼 여기를 이 모서리 부분이나 교차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럼 원칙은 청단 들여 쌓기로 하면 되고 예외는 켜걸름 들여 쌓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두실 거 이제 저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9번에 나오는 거죠. 벽돌벽하고 블록벽이 만났을 때 자 이 벽은 블록이고 이건 벽돌이 될 겁니다. 그럼
벌록이 커요. 규격이 안 같죠. 벽돌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벽을 연결해주는 철물을 써라. 이때는 볼록 3단마다 우리가 넣어주라. 그러니까 볼록 3단은 새겨 쌓고 해주라. 그죠? 그러면 60cm가 되는 거예요. 볼록 한 단, 한 케이가 20cm거든요. 그래서, 연결 철물을 넣어주라. 이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붉은 벽도 하루 전에 호수 충분히 물 챙겨주면 돼요. 자, 붉은 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전에 충분히 물을 축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 블록 있죠? 콘크리트 블록은 쌓기 직전에는 물을 축여서는 안 돼요.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면, 자, 물에 젖어 있죠? 그럼 시멘트가, 석회가 녹아서 나와요, 물에. 그러면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내화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축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뒤쪽은 뭐 최근의 흐름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벽돌벽체 균열하고 뭐 백화현상 뭐 복원 및 청소공사 있죠. 이런 파트는 최근의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은 뭐 심학습에서 조금 해드릴게요. 뭐 기본에서는 뭐 간략히 뭐 여기까지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185페이지 블록 구조 파트 보도록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